차라리 명나라 가는 배 타고 싶었는데 저승길 가게 됐습니다. 누구 말대로 나으리 곁에 생각보다 빨리 가게 됐다 여기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으려고요. 바람도 없는데 등잔불이 흔들리네. 아 근데 어떻게 수백 척 되는 배가 그 먼 데까지 갈 수 있지? 서쪽으로 부는 새바람을 타고 간 거지. 그 바람을 타면 배가 노를 젓지 않아도 저절로 서쪽으로 가는 거야. 혼자 생기는 게 아닐지도 몰라. 이 땅이 이 땅이 도니까 바람이 생기는 거야. 그렇게 넓은 바다에서 바람이 한쪽으로만 부는 건 이 땅이 한쪽으로만 무지 세게 돌아가기 때문일지도 몰라. 죽을 시간을 받아 놓으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.